오픈. 이런 거 같아. 어, 가슴은 횡. 이거 붙는다 입에. 참하죠. 가슴은 횡. 근데 쌩이 두 번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아, 쌩쌩. 아, 분명히 냉이 있는. 돌아선 남자. 분명히 냉이 있거든요. 아, 냉이 있다. 분명히 냉이 있거든요. 아, 냉이 있다. 그러면 냉횡쌩인가? 냉횡쌩이겠다. 냉횡쌩인가? 냉횡쌩이겠다. 냉횡쌩. 그렇지, 냉횡쌩. 냉횡쌩. 돌아선 남자의 가슴은 냉. 버려진 여 여자의 마음은 횡. 그렇죠. 횡하니. 공허한 느낌. 냉횡쌩? 네. 냉횡쌩? 냉. 그래 그래 이거 같아요. 아 좋네. 온기가 빠졌으니까 남자의 가슴은 냉이지. 다 했네. 그러면 골드 찬만 쓰면 안 돼? 나 진짜 뚝배기 뚝배기 하고 싶은데. 어? 아니 근데 골드 찬이면은 영지 씨가 영지 씨가 영지야 할 수 있겠어? 검사만 맡으면 되는데 이거. 그럼 이거 보면서 영지 씨 들으면서 체크할 수 있겠어요? 네 네. 맞나 안 맞나? 진짜? 할 수 있어요? 저 영진님이랑 동현 형이랑 아예 똑같아. 아니 서로. 아니 미치겠어 옆에서. 아니 두 분에서 대화하는데 그 알맹이가 없는 대화 있죠? 아 1등이 또 나오나? 어 당연히 1등이 나오죠. 막 이런 말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를 계속 아니,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야 형 그게? 생각보다 여기 앉은 게 저쪽 말 잘 안 들리네. 가끔 딴 색하고. 보셨어요 저? 아 알죠. 연애 프로. 알죠. 네. 솔레지오 알죠. 이 중에 어? 이 중에 1등이 있어요. 어? 이 중에 1등이 있어요. 어? 있어요? 1등은 당연히 있지. 1등은 당연히 있지. 왜 놀라세요? 1등은 당연히 있죠. 아니 아예 없는 줄 알았어. 아 1등이? 리액션한 거죠. 거죠. 리액션. 예. 아 기계적인 예. 리액션. 리액션. 랩도 약간 다른 컨텐츠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랩도. 따로 쓰면 돼. 두 분은 it's over. 간식 때 만나요. 오케이.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에 쓸지 뒤에 쓸지 푸드 연구소 음식이 이박사님. 아 예. 저 카지노에 나온 분 아니냐? 예, 자 부산 엑스포의 초가 좋아 민락시장의 음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같이 하트가 나와야 연결이 되죠. 네. 마지막 음식은 제발 조개 삼겹구입니다. 조개 삼겹구입니다. 누가 괜찮아? 괜찮아요? 아 귀때기 뚫어지는 소리가 났어. 빠지릭 소리 같은 게 나는데. 느낌 괜찮냐? 이게 찡겨가지고 조개 삼겹. 예. 아 조개 삼겹. 예. 야. 아 오늘 멋있다. 그럼 골드찬을 할까 아니면 다드찬을 할까? 다드찬은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아 그렇지 다 쏩니까? 오케이. 자 박사님 꺼내주세요. 장비 예. 꺼내주세요. 저한테 있죠. 영지야 그거 한번 봐야 돼. 냉횡생이랑 아 냉횡생 이게 같은 마음 뭐 이런 것도 있고 두 개가 같은 집이다. 자 제가 볼 때는 요것도 우리 영지 씨가 해내지 못하면 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논란. 기본 세팅 1cm의 여유. 예쁘네. 아 예쁘네. 미래전사 같아. 미래전사. 이게 완전 밀폐형 헤드폰인데 이런 식으로 꼼수를 쓰는 거야. 이거 헤드폰 독일 겁니다. 잘 들려요. 아직 뭘 들려요? 아직 안 들었어요. 아니 오빠 말 들린다고. 네 감사합니다. 영지 씨 동현이 형 같아요. 꼰! 으쥐야! 들려요? 다른 거지? 호랑이 날아갔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엄마 울려서 춤만 추는데 그래. 자 들려. 아 춤만 추. 들려. 조용히. 들려. 조용히. 나도 원이. 야 머리다. 그렇지. 그러니까 버려진 여자의 머리가 완전 이렇게 상했네. 머리는 회. 트리트먼트 하기 전이야. 뭐 머리는. 머리가 휑한다고? 근데 머리가 휑한 머리가 휑하다는 게 아니 왜 머리가 갑자기 휑하지? 탈모라든가 뭐 빠진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원형 탈모가 온 거 아니야? 이별 때문에? 머릿속이겠지 그러니까 그렇지 머리 뭐 안에 막 생각들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가 약간 땡땡 남자가 차갑게 돌아서 거야 정말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아~ 그냥 어떤 내용이다만 있고 라임이 맞으면 사실 듣기에는 큰 무리는 없었죠. 그렇지. 사랑한다는 거짓말은 참아도 돌아서 남자의 가슴은 냉. 오케이. 버려진 여자의 머리는 차가운 찬 새벽에. 맞아. 잠깐만요. 마지막 줄에 뭐가 있어요? 차가운 찬.
차가운 새벽 찬바람은 쌩. 그러니까 의의가 빠지고 차가운 새벽 찬바람은 쌩 이랬어. 방금도 위험했어, 영지 씨. 영지 씨. 방금도 찬 새벽 같으면 위험했어. 차가운 새벽에 찬바람 쌩. 차가운 새벽에 찬바람 쌩. 차가운 새벽. 여기 문제가 있어요. 차가운 새벽에 찬바람 쌩. 살려주세요. 차갑네, 차가워. 저는 뭔가 거짓말을 참아줘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거짓말을 참아줘가 아닌 것 같다. 뭐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막아줘? 참아줘가 냉횡생이랑 라임이 좀 안 맞잖아요. 근데 아,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라임이 네. 쫙 맞았었는데. 그건... 사랑한다는 거짓말은 참으셈? 사랑한다는 거짓말은 참으셈. 돌아선 남자의 가슴은 냉. 버려진 여자의 머리는 냉. 차가운 새벽 차바람은 생. 너무 잘해. 사랑한다는 거짓말은 참으셈. 자 그러면 반뚝전 반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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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멍지 아 영지 정답 쪽으로. 아 멍지는 멍지요. 자 정답 쪽으로 갑니다. 요들을 적어놨고요. 김동현 씨. 네. 어때요 느낌이? 지금 깔끔해요. 아, 아, 정답이에요? 깔끔해. 변하다. 깔끔해? 그럼 아닌데. 바로 정답. 이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진짜 맞으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한두 개야. 금방 할 수 있어. 금방이야. 참 많이 샘마... 접근했다. 맞아, 그렇지. 참은 샘만 샘만 바꾸면 돼. 참은 샘만. 샘 하나만 바꾸면 돼. 불러. 주세요. 사랑한다는 거짓말은 참아줘. 돌아선 남자의 가슴은 냉. 버려진 여자의 머리는 횡. 차가운 새벽 찬바람은 쌩. 오케이. 오, 야, 리듬감이. 영지야 가자. 리듬감이 좋다. 저는 갑니다. 제발. 갑니다. 너무 술술 보여. 이런 걸 냈을까. 그러니까. 정면 순 너무 깔끔해서 더. 결과는. 야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설마? 고! 제발. 한두 빼기. 원해요. 네. 제발. 쓰리. 키맨으로 좋았다. 야, 이거 영진이 맞힌 거야. 이걸 또 해냅니다. 이걸 해내요. 화면으로만 해보시죠. 와, 한 방에. 야, 이게 아는 노래가 참 무서워요, 이렇게. 발음은 진짜 정확해. 사랑한다는 거짓말은 참아줘. 돌아선 남자의 가슴은 냉. 버려진 여자의 머리는 냉. 차가운 새벽 찬바람은 쌩. 냉. 여러분이 꿈꾸는 부산 돼지국밥. 아, 칼칼하게 좋네. 어, 아, 너무 맛있다. 너 원래 이런 거 먹냐? 어? 너는 원래 약간 스파게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그냥 대로 싸움이잖아요. 그래? 뱀뱀은 여기 이제 하고 먹으니까 선거철에 네, 이거야. 시장에서 국밥 먹는 우리 후보님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진짜 식당에서 바로 먹는 그 느낌이야. 그러니 라자냐는 얼마나 맛있겠냐고. 라자냐를 왜 찾아요? 없다고요, 라자냐.